모자를 샀는데 좀 킹받는 모자거든요. 이게 양쪽이 붙어있어요. 와, 사이버트럭이에요. 와, 와이퍼 크기가 엄청 커. 아, 이 가격에서 70%라는 거구나. 그러면 진짜 굉장히 싼데?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요. 미국에 오면 꼭 아울렛에 한번 와봐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.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캐머릴로 아울렛인데 LA 한인타운에서 차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아울렛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쿠폰북을 주는데 이게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꼭 받으시길 추천해요.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쓰숑! 저는 처음으로 구찌 매장에 왔는데요. 이게 다른 매장에는 사람들이 줄이 안 서 있는데 명품 브랜드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줄이 밖에서 봤을 때는 매장 안에 촬영이 될지 몰라가지고 밖에서 보면 아디다스 구찌 이제 구비다 있잖아요. 콜라보한 제품 이런 것들 무난하게 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. 안은 좀 어떨지 궁금하네. 그런 캐리어도 있고 아디다스 구찌 옷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디다스 구찌가 되게 많네. 짠! 구찌에서 뭐 살 게 있나 이런 생각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살 게 많았다. 일단 아디다스 구찌 제품이 엄청 많은데 가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여자 사이즈는 60% 정도? 근데 좀 작은 사이즈밖에 안 남아서 사지를 못했고 남자 거는 정가가 129만원인가 149만원인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30만원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다. 근데 또 그 남자 사이즈도 왕발 사이즈라서 좀 애매하긴 했어요. 제가 산 거는 뭐냐면 저는 팔찌랑 모자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런 팔찌를 샀는데 115달러 한 15만원 정도의 구찌 팔찌를 샀다. 그리고 좀 모자를 샀는데 좀 킹받는 모자거든요. 이걸 누가 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저입니다. 이게 양쪽이 붙어있어요. 생각보다 은근히 귀엽더라고요. 제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뒷모습이 은근 귀여워. 귀엽지 않나요? 근데 이게 좀 질린다 하면 이렇게 앞에는 아디다스 모자로 하는데 딱 뒷모습을 보면 구찌야. 이렇게 너무 괜찮지. 이게 한 30만원 정도에 샀어요. 또 나름 재질도 코팅 가죽으로 은근 퀄리티가 좋아요. 여기는 패브릭이고 근데 30만원에 구입을 했다. 따봉! 양반 후반 짱! 다른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홀로 안 들리면 소파주? 매장이 엄청 넓어요. 한 30% 정도 세일을 하는데 여기서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홀로 회원가입을 하고 할인 쿠폰을 줘요. 여기 들어가면 추가로 15% 더 할인받을 수 있는 이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반바지나 이런 티셔츠 같은 것도 있고 추억의 폴로 카라티 이런 팬츠 도 있고요. 여기 이제 남자 섹션이에요. 이렇게 세일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훨씬 더 싸요. 근데 사이즈가 이제 한두 사이즈밖에 안 남은. 이거 남자 바지인데 너무 귀엽죠? 근데 이거는 29.99달러. 오, 엄청 저렴해. 이런 거 딱 사이즈만 맞으면 가져가면 딱이죠. 자, 이제 여기는 여자 섹션입니다. 이런 자켓은 139.99달러. 오, 이거 귀여운데? 완전 내 스타일인데? 부츠, 신발, 가방 이런 것도 팔고 있어요. 모자도 이렇게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여름에 딱 들려 좋겠다. 이런 거 있네. 185. 여기는 모자 섹션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. 이거를 쓰고 영상 찍으면 항상 정말 많은 분들이 정보를 물어보셨는데 아울렛에 있다는 거. 제가 산 것도 미국 아울렛에서 샀어요. 59.50달러. 가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진짜 사람들 많잖아. 이런 것도 기본에 워싱 먹고 가죽 스트랩 55달러.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구입을 했습니다. 이 할인 쿠폰은 오늘까지만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홀로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사이즈 있는 그 섹션에 물건들이 너무 적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 15% 추가 할인 쿠폰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도 안 사지 않았을까. 가격이 엄청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제는 아디다스로 왔습니다. 이 삼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가예요. 슈퍼스타 이런 것도 있는데 썩 그렇게 가격이 라스트 찬스라고 해서 이런 앱을 있잖아요. 세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냥 정가예요.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거 세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래서 막 무턱대고 사면 안 돼. 스탠 스미스 100달러 안 사. 바로 손절. 슈퍼스타 얼마야? 100달러 손절. 다시 들어가라. 여기는 남자 바지 라인인데 기본적인 것들 40% 할인을 하고 있어요. 24달러. 우리나라 아울렛 것도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굳이 여기서 뭐 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. 아디다스는 정말 볼 게 없어서 빨리 나왔고 이제 나이키로 왔어요. 나이키 여기는 두 개에 20달러 주는데 14,000원?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애예요. 또 이런 데서 LA 같은 거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있으면 기념품으로 사가기 좋다. 신발들은 이런 거 딱히 흥미로운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. 가격도 그렇고. 아, 나이키 키티. 저는 정가에 산 신발이 근데 이거는 다 남자 사이즈인 것 같아요. 팬 사이즈만 있네. 이런 것도 보면 한국이랑 비슷하다.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. 여러분들 대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 게 없어요. 에어포스도 정가예요. 살 필요가 없다. 키즈 쪽인데 이런 거 너무 귀엽죠. 이런 데다 핸드폰 딱 넣어가지고 목걸이로 하고 다녀요. 귀여워. 귀엽죠.
지금 이런 도넛존이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해서 싸잖아요. 지금 20%에다가 20%를 더하고 또 20%를 더하는 아주 파격파격 따따블 세일을 하고 있어서 아 뭔가 사야 될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$44.99에서 20% 할인에다가 20% 할인 더하는 거예요. 나이키의 경우에는 신발은 진짜 살 게 없었고 옷은 좀 할인율이 괜찮았으나 재질이나 디자인 같은 걸 따졌을 때 건질 게 없었다. 그래서 나이키도 그냥 빈손으로 나왔습니다. 어 나이키 너무 실망이야. New Balance. 여기는 Made in USA. 오, 991, 993, 990. 얘는 보데가랑 콜라보한 신발인데 이런 게 있어요. $79.95에서 지금 30% 더하거든요. 이런 거는 굉장히 살만하다.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다. 이건 키즈라인이긴 한데 이거 하나 사면 하나가 50%에서 이거는 not bad. 뉴발란스는 일단 여자 거는 진짜 볼 게 없었고 남자 거가 그나마 살만한 게 있었는데 이제 두 개를 사야지 하나가 50% 이런 거라서 좀 신발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. 저는 이제 업자가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리셀러였다면 여기다 떼다가 팔아도 괜찮을 정도인데 제가 신을 거라서 딱히 살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.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나왔습니다. 와 사이버트럭이에요. 와 와이퍼 크기가 엄청 커. 와 강력하게 생겼다 진짜. 미국 오면 코치가 싸다고 하잖아요.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런 건 $149. 오 귀엽다. 레몬, 포도, 딸기, 사과. 무난하게 될 수 있는 가방들도 있어요. 이거는 $398. 오 이런 거는 70%. 아 이 가격에서 70%라는 거구나. 그러면 진짜 굉장히 싼데? 이것도 70%. 오 이거 예쁜데 이거? 이런 것도 귀엽다. 코치스럽지가 않아. $225인데 여기서 할인을 얼마나 하는 거지? 그걸 모르겠다. 액세서리들은 다 60%. 귀여워. 예를 들어서 이런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$258에서 60%를 합니다. 코치 같은 경우에는 코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살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 코치가 디자인들을 영한 느낌으로 많이 바꿨는데 이 아울렛에는 우리가 아는 그 옛날 그 감성이 좀 많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그닥 살 게 없었다. 여기는 페이머스 프레어라고 약간 ABC마트 같은 곳이래요. 크록스가 있고 아디다스, 나이키, 뉴발란스. 버킨스탑 되게 가볍다 이거. 발꼬락이 아파. 클리어런스 존인데 팀버 여기는 막 구두 같은 게 좀 많아요. 은근히 멋있다 이거. 여름에 신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올드머니 룩 같은 스타일? 배가 고파서 프레즐 집에 들어왔습니다. 오 뭐야 슬러시야? 맛있겠다. 미국 아울렛에 오면 이거는 국룰이라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시큼해. 이건 무슨 약간 슬러시 같은 건데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슬러시가 우리나라보다 좀 가벼워요. 뭔가 안이 텅텅 비어있어. 그리고 이거는 아몬드. 양이 진짜 많아. 와 이거 뭐 다 먹으면 한 끼 식사야. 맛있다. 저희 디핑 소스가 팔았거든요? 그 디핑 소스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제가 그냥만 먹으니까 좀 심심해서 체다치즈 소스를 하나 사왔거든요?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? 3.14달러?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정도 하나?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4,000원이에요 요게 4,000원. 진짜 여기서 뭐 먹기가 무섭다.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거의 한 1,000원이면 사지 않나요?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겠네. 오 내 스타일 아니야? 뭔가 한약재만 나는데? 너무 짜고 한약재만 지나. 그 다음은 여기. 원래 여기에 피오가 10점도 있는데 있을까 여기도? 오 에센셜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 사면 하나 공짜. 요런 것들 요런 티셔츠들. 롱슬리브가 얼마냐? $60. 오 롱슬리브 하나에 한 $30 살 수 있는 거래요.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. 살 거는 없습니다. 어그 요런 건 20%. 어그 담요는 40%. 이게 귀엽다. 한 10만원 정도? 오 귀여운데? 얘가 얼마야? $97에서 50%면 6만원 하는 건가? 어? 딱 내 사이즈인데? 아 리본하고 사고 싶은데 이건 좀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. 근데 내 사이즈잖아. 이거 막상 신으니까 좀 귀여운데? 귀엽죠? 사이즈도 딱 내 사이즈야. 생각보다 귀여운데? 근데 이거 부피가 좀 많이 차지. 아 좀 귀엽다. 요런 것도 있는데 $20. 아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가 어그가 너무 많아서 가져갈 때도 무겁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. 호두,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거. 가게가 몇 개 없어요. 판다 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중식? 쿵파오? 누들, 오렌지 치킨, 데리야끼 치킨. 엽도리탕에 밥 비벼 먹고 싶다. 오렌지 치킨이 맛있어. 오늘 이렇게 캐머릴로 아울렛에서 한번 쇼핑을 해봤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울렛에서도 느끼는 게 기대했던 곳에서 실망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득템을 하게 돼가지고 뜻밖의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?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어딜 가시든 모두 다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가장 큰 수확은 아마 구찌이지 않을까. 아
이게 뭐지? 아몬드가 붙어있네. 그리고 여기가 좀 추워서 이 목베개 후드티 이거를요 제가 계속 입고 있어요. 너무 왜? 안녕! 안녕! 난 집에 간다!